기촌한 이 집은 이제 서울 집이 이제 팔리면은 하나님이 조각 성전 지으면서 집을 새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데 원수가 여러 가지 방해를 치고 뭐 우리 집 방배동에 또 집이 건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을 헐값으로 뺐다시피 헐값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지금 부모가 사준 친정 부모가 사준 그 방배동 집을 이제 뺏기 위해서 여기 와서 뭐 서울서 했던 대로 대문에다 독공을 묻히고 개를 죽이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죠. 서울 집은 헐값으로 이제 뺏으려고. 개들이 우리 가족의 생명도 보호할 겸 보호하지만 저 하수인들이 우리 뒤 앞뒤로 다 둘러싸여서 우리한테도 독을 묻힐 뿐더러 개들한테 독을 던져서 죽이니까 우리 집에는 이 개들이 파수꾼이에요. 파수꾼 아주.